견훤이 금산사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리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노랫소리가 퍼졌다고 합니다. 가엾은 완산아이 아비를 잃어 울고 있도다. 견훤이 후백제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산사에 갇힌 견훤은 금강을 죽인 세 아들들이 괘씸했겠죠. 견훤은 금산사를 탈출해서 왕건에게 기부합니다. 왕건은 견훤이 오자 상보라고 부르면서 남궁을 그의 숙소로 내주었고 견훤의 지위가 백간의 가장 윗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견훤은 왕건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늙은 신하가 전하에게 투신한 이유는 전하의 위엄을 빌려서 반역한 자식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군대를 주면 자신이 후백제를 멸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견훤입니다. 견훤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견훤은 상주 호족 아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호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밑바닥부터 출발해야 됐습니다. 견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으로 아버지 아작에는 농사지어 생활했는데 아들이 4명 있었는데 모두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 그 중에 견훤은 남보다 뛰어나고 지략이 많았다. 아버지 아작에는 상주 출신의 호족입니다. 아작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는데 견훤은 그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견훤의 나머지 동생들은 견훤과 어머니가 달랐죠. 그 때문에 견훤은 아버지 아작에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밑바닥부터 출발해야 됐던 겁니다. 이런 견훤의 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견훤의 집안이 멸망한 백제의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부여융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진흥왕의 셋째 아들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도 견훤이 영웅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견훤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견훤의 어머니가 들에서 일하는 아버지 아자개에게 식사를 날라주기 위해 포대기에 쌓인 어린 견훤을 나무 밑에 놓아두었을 때 지나가던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 견훤에게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견훤은 호랑이의 젖을 먹고 큰 거죠.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처녀의 방에 매일 밤 자주색 옷을 입은 총각이 찾아와서 사랑을 나누고 새벽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귀한 신부님을 나타냅니다. 처녀가 이와 같은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자 부모님은 그 총각의 옷에 실을 깬 바늘을 꼽아두거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처녀가 또다시 그 자주색 옷을 입은 총각이 찾아오자 옷에 실을 깬 바늘을 꼽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실을 쫓아서 가봤더니 토굴이 나왔고 그 안에 실이 꽂혀있는 지렁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처녀에게 태기가 있었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견훤이라고 하죠. 견훤은 지렁이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견훤의 지렁이 설화와 관련된 토굴이 여기 문경의 금화굴이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랑이 젖을 먹었다라는 건 견훤이 영웅이 될 만한 아이의 설화로 어울리겠지만 지렁이 아들이라는 것은 영웅의 출생설화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지렁이를 다르게는 지룡이라 부릅니다. 땅에서 사는 용이라는 뜻이죠. 이처럼 견훤에게도 영웅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불화로 아버지 아자개를 떠나 상주에서 경주로 오게 됩니다. 경주는 신라의 수도죠. 견훤은 경주에서 입대하여 서남 해안의 방수군 군인으로 파견된 후 용맹함을 인정받아 그 지방의 군 지휘관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남 해안에 그 당시에 많은 해적들이 출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파견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견훤은 경주에서 서남 해안에 순천으로 가게 됩니다. 서남 해안에서 국경을 지켰는데 창을 베고 자면서 적을 기다렸고 그의 용기는 항상 군사들 중 첫째였다. 이러한 공로로 비장이 되었다. 신라 군인으로 출발했던 견훤이
창을 베고 잠을 잘 정도로 열심히 국경을 지켰고 싸움에서 항상 앞장서서 공로를 세운 덕분에 비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장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사령관의 보좌관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장으로 승진했지만 그 당시 신라의 상황은 거의 몰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견훤이 생각하기에 몰락하는 신라의 비장으로 승진을 해봐야 미래가 밝지 않죠. 그래서 견훤 역시도 자신의 세력을 키우겠다고 새로운 포부를 가지게 됩니다. 견훤은 순천 지역의 김총을 비롯한 박영규와 같은 호족 세력들을 포섭하게 되죠. 김총은 견훤을 섬기며 인가 별감의 벼슬에까지 이르렀고요. 박영규는 견훤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견훤은 서남 해안 지역의 호족들을 포섭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견훤은 순천에서 광주로 세력을 키워나가게 되죠. 이곳으로 세력을 확대할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견훤에게 지지를 보여줬고 견훤은 불과 보름 만에 자신의 휘하에 5천의 군대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입성을 했죠. 광주는 그 당시에 무진주라고 불리는 곳이었고 이곳에는 신라의 지방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훤은 그 신라의 지방관을 쳐내고 광주 지역에서 자신의 중심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주로 입성해서 후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견훤이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에 이르니 백성들이 견훤을 맞이하여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완산주가 지금의 전주입니다. 견훤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나라 고종이 신라의 요청으로 소정방을 보내 군사 13만을 싣고 바다를 건너게 하였고 신라의 김유신이 흙먼지를 날리며 황산을 거쳐 사비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지금 내가 감히 완산에 도읍하여 의자왕의 오래된 울분을 씻지 않겠는가. 그렇게 완산주를 중심으로 후백제를 건국하였습니다. 당시 완산주였던 지금의 전주에는 백제의 궁성이 있었던 고토성과 주변의 산성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궁궐이 있었던 고토성에는 이렇게 전주성이라고 적혀있는 수막새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봉황무늬의 수막새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봉황무늬는 왕실을 상징하는 거죠. 후삼국 시대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던 이 시기에 이렇게 대규모의 화려한 궁궐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후백제의 세력도 굉장히 강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계라는 연호를 발표하게 됩니다. 후백제의 연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실상사에 있는 편운하상 승탑에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계, 바르게 나라를 열겠다라는 견훤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견훤은 옛 백제처럼 바다 건너 중국의 오월 그리고 후당으로도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일본으로도 사신을 파견했죠. 견훤은 이처럼 장수로서 세력을 키우는 능력만 출중했던 것이 아니라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외교에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901년 견훤은 군사를 일으켜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러 나섰으나 함락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돌려 금성 남쪽으로 옮겨 연해변의 부락을 습격해 약탈하고 돌아왔죠. 금성, 지금의 나주를 공략했습니다. 그런데 나주를 점령하지 못하고 약탈하고 돌아왔죠. 그 때문에 나주 지역 사람들은 견훤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고 이후 903년에 왕건이 나주를 점령하러 갔을 때 이들이 왕건의 편에 섰던 거죠. 이렇듯 견훤은 후백제를 세우고 연호를 발표하고 주변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나라를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신라를 공격해서 압박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견훤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견훤은 아버지가 상주 지역의 호족이었던 아자개였지만 아버지와 척을 지고 경주에서 군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해적들을 소탕하려 해안 지역에서 창을 베고 자면서 공을 세웠죠. 둘째, 인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멸망에 가는 신라에서 비장으로 승진했지만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기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심을 얻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비전을 제시했다.
견원은 백제 의자왕의 울분을 씻어주겠다며 후백제를 건국했고 완산주를 수도로 삼고 연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고 일본과도 교류를 가지고 거란에도 사신을 파견하면서 후고구려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견원의 활동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견원이 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918년 왕건에 의해서 궁예가 몰락했습니다. 궁예의 몰락으로 견원은 승세를 잡게 되었죠. 이제 견원의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견원은 경주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당시 경주의 포석정에 머물고 있던 경혜왕을 사로잡아서 경혜왕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경혜왕을 죽이고 왕비를 겁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부를 새로운 왕, 경순왕으로 세우고 물러가게 되죠. 견원은 왜 신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을까요? 견원은 언제든 신라를 멸망시킬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건부터 무너뜨리고 나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던 경순왕으로부터 왕위를 선위받아서 후삼국을 통일하려 했던 거죠. 그렇게 경순왕을 왕으로 세우고 견원의 군대는 경주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한편 왕건은 신라로부터 구원 요청을 받고 신라를 향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왕건의 군대와 견원의 군대가 공산에서 맞닥뜨리게 되었죠. 930년에 있었던 공산 전투입니다. 공산 전투에서 왕건이 크게 패하게 되죠. 왕건의 군대가 견원의 군대에게 포위당해서 크게 패한 곳을 파군제라고 부릅니다. 이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왕건은 자신을 대신한 신순겸 장군이 갑옷을 바꿔주고 싸운 덕택에 호를 단신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왕건을 대신해 이 공산전투에서 신순겸과 김낙 장군이 전사하게 이르죠. 그리고 이후 이 공산은 8명의 공신들이 왕건을 대신해 죽었다 해서 팔공산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렇듯 공산전투에서 승리한 견원은 의기양양해서 왕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허울뿐인 신라와 화친을 맺어 후백제의 싸움을 걸다가 태조가 죽을 뻔했으니 이제 경거망동하지 말고 후백제가 삼한을 통일할 것이니 조용히 있으라. 내가 신라를 침범한 것은 신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경순왕을 즉위시키고 난신을 몰아내고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미 승패는 알만한 일이다.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평양석의 다락에 활을 걸고 폐강의 물을 말에게 먹이는 것이다. 이제 견원은 후백제를 통일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왕건의 고려를 압박해 나가기 시작하죠. 견원과 왕건의 또 한 차례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견원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의 의성과 군위를 차지하고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견원의 군대와 고창전수에서 맞닥뜨린 왕건. 이 고창전투에서 견원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띄웠고 왕건이 견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왕건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건의 승리가 알려지자 주변의 영천, 하양, 청송과 같은 30여 군현이 왕건에게 귀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주부터 울산까지 호족 110여 성이 왕건에게 기부했죠. 왕건의 세력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후백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견원의 후백제는 쉽사리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견원의 권력은 굳건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세력이 약해지자 견원은 아들들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가 북군보다 배나 더하되 오히려 불리하니 아마 하늘이 고려를 도와주는 것이다. 북왕에게 귀순하여 생명을 보전하자. 하지만 아들 신검, 용검, 양검 이 3인이 모두 견원의 말에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견원의 세 아들들은 견원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왜일까요? 넷째 아들 금강이 키가 크고 지혜도 많아서 견원이 특히 사랑하여 왕위를 전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아들 금강은 견원의 둘째 부인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견원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첫째 부인의 자식이었죠. 견원이 둘째 부인의 아들인 금강만 이뻐하자 견원의 나머지 세 아들들이 견원을
금산사라는 절에 가두고 방귀를 든 겁니다. 견원은 금산사에 갇혀버렸고 견원의 맏아들이었던 신검은 금강을 죽이고 후백제의 이대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견원이 금산사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리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노랫소리가 퍼졌다고 합니다. 가엾은 완산아이 아비를 잃어 울고 있도다. 견원이 후백제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산사에 갇힌 견원은 금강을 죽인 세 아들들이 괘씸했겠죠. 견원은 금산사를 탈출해서 왕건에게 기부합니다. 왕건은 견원이 오자 상보라고 부르면서 남궁을 그의 숙소로 내주었고 견원의 직위가 백간의 가장 윗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견원은 왕건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늙은 신하가 전하에게 투신한 이유는 전하의 위엄을 빌려서 반역한 자식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군대를 주면 자신이 후백제를 멸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견원은 왕건이 내어준 군사를 이끌고 후백제를 정벌하러 갑니다. 견원이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오니 후백제의 많은 장수들이 견원에게 항복을 해왔습니다. 결국 후백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후백제가 무너지고 나서 얼마 후 견원은 우라가 치밀어서 등창이 났습니다. 결국 며칠 만에 죽으니 그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견원은 자신의 죽음에 앞서 완산주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신의 무덤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이루었던 후백제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렸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지금까지 견원이 몰락한 이유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할 자신이 있었던 견원은 신라로 쳐들어가서 경혜왕을 죽이면서 신라의 민심을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호족들을 정벌하면서 호족들 역시도 견원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죠. 둘째, 권력의 속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견원은 이복 동생을 챙기는 아버지와 척을 지고 상주를 떠나왔지만 자신 역시도 첫째 부인의 자식보다 둘째 부인의 자식을 총애하면서 자식들로 하여금 자신을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후계 구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권력의 속성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까지 견원과 궁예의 성공과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사람은 혼란한 시대의 영웅으로 성장했지만 결국은 몰락했죠. 역사에서는 패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역사에서 어떻게 마지막 기록이 남겨졌을까요? 삼국사기에 남겨진 두 사람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궁예는 본래 신라의 왕자로서 도리어 제나라를 원수로 삼아 심지어는 선조의 화상을 칼로 베었으니 그 행위가 매우 어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궁예는 그 신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견원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견원은 신라의 백성에서 일어나 신라의 관록을 먹었으면서도 반역의 마음을 품고 나라의 위태로움을 다행으로 여겨 수도를 침범하여 임금과 신하를 도륙하기를 마치 새를 잡듯이 풀을 베듯이 하였으니 실로 천하에서 가장 흉악한 자였다. 그러므로 자기 자식에게 재앙을 입었던 것은 모두 스스로 취한 것이니 또 누구를 탓하겠는가. 궁예와 견원은 역사에서 이렇게 악평을 받고 이렇게 오명으로 남겨졌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는가요? 궁예와 견원의 성공과 실패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첫째,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둘째, 인심을 얻었다. 셋째, 비전을 제시했다. 반면 그들이 몰락했던 이유. 첫째, 민심을 잃었다. 둘째, 권력의 속성을 몰랐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궁예와 견원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 공통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가요? 베스트셀러 총균세의 저자 젤레드 다이아몬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성공의 이유를 한 가지 요소에서 찾으려 하지만 실제 어떤 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먼저 수많은 실패의 원인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라드 다이아몬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목한 집안이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대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불행한 집안이 불행한 까닭은 그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제라드 다이아몬드는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했죠. 인간이 가축으로 기를 수 있는 동물들은 인간이 가축으로 기를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충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반면에 인간이 가축으로 기를 수 없는 동물들은 인간이 가축으로 기를 수 있는 요건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축으로 키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수많은 실패의 원인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피할 수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실패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궁예와 견훤의 실패는 고려 창건의 밑거름이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왕건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